출발 깃발이 아닌 저희 출발했습니다. 네, 일단 한양대학교 특징은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였어요. 뒤에 차량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센서를 달았고요. 달았네요. 자, 여기 빨간 신호등에 파란 신호등은 빨간 신호등에 섰습니다. 자, 파란 신호등 바뀌고 차는 출발합니다. 아, 그러면 저 신호등 색깔을 읽고 있는 건가요? 예, 색깔을 인식을 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빨리 지금. 예, 지금 속도가 약 한 80km/h라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가변 신호등 인지. 가변 신호등 인지입니다. 자, 어느 쪽으로 불이 들어왔을까요? 자, 오른쪽입니다. 어우, 이게 뭐 어떻게 쓰지도 않고 어디 서줘야 될 거 아닌가요? 이야, 여기서 이제 천천히 진입을 하네요. 자,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가야 되나? 야! 어디로 가나? 아니, 그, 여기서만 잘 가면 됩니다. 자, 그렇죠. 일단 마지막, 통과! 아. 자, 최종 결과는 몇 개 건드렸는지 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예, 하나도 안 건드.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야. 연구실에서 전해오는 기술들이 또 그렇죠. 아, 자, 일단 고객님, 자, 고객님이 섰습니다. 닦고요. 제가 어제는 무슨. 자, 이제 좀 천천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우, 이게 코너링이. 그렇죠. 이게 뭐, 야, 되게 잘 가네요. 그냥 뭐 속도도, 야. 예, 폰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하나도 안 건드리고 들었어. 서행차를 만났습니다. 오, 이 확. 가지고 속도를 저렇게 안 죽이고 그냥 이렇게 딱 들어서 바로 성공했습니다. 네. 이미 20km로 속도를 줄이라고 돼 있어요. 줄였고 첫 번째가 나왔어요. 바로 자, 장애물을 인식하고 섰습니다. 자, 계속 고향역 건너가고 아까 충북대가 여기 그 이 뒤에 주차하느라고 기준을 하느라고 좀 시간을 좀 썼었죠. 아까 8분 29초였는데요. 네. 그 길을 깰 수 있을지 섰습니다. 자, 들었고요. 자, 파란색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예.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얼루 들어갈까 쓰셨나요? 아니죠. 네. 전진으로 가나요? 다시 후진으로 가나요? 궤적을 지금 찾고 있고요. 아, 그 궤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야, 야, 7분 27초의 시간까지. 예.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